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유리 아들 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젠은 눈이 크고 귀엽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그 눈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스케치를 과장해 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펜들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외곽은 좀 저는 두꺼운 네임펜으로 따고요. 그리고 화이트 수정액으로 포인트나 장식, 눈동자 밝음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똑딱이 펜이나 요런 붓 섬세한 부분은 요런 붓펜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스케치한 형태를 빠르게 따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외곽부터 먼저 형태를 그리는 편이에요. 스케치가 믿음이 있기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치를 믿고 빠르게 그림의 형태를 묘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스케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그때 수정하기도 하죠. 근데 스케치가 정교하면 속도를 내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빨리 완성을 하는 것보다 스케치에 중점을 둡니다. 외곽을 좀 빠른 마카나 아니면 두꺼운 스틱의 펜을 쓴 이유는 선이 골절되지 않고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나 눈이나 이런 것들은 좌우 대칭의 밸런스를 맞춰서 짝짝이가 되지 않게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기들은 손가락이 짧고 둥그니까 너무 길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외곽이 거의 완성이 됐죠?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복잡한 머리카락이나 숱이 없을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약간 희미하게 뜨시면 전체적인 약간 덩어리나 쉐이브감이 보입니다. 그런 쉐이브감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캐리커처를 그릴 때 머리카락을 심하게 어둡게 붓질을 한다거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머리의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는 터치감 바로 없이 많이 생략을 한 편이에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를 그리고 작은 덩어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큰 눈은 반짝이가 더 크게 표시가 돼야 눈의 큰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검은 동자가 있고 또 쟤는 약간 갈색 분위기의 그 색감도 눈동자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 검게 칠하는 것보다 중간에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이런 부분은 갈색 마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빗금을 쳐서 눈의 반사광이나 음영을, 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 놀란 표정할 때 쟤네 특이한 눈의 놀람의 귀여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스케치할 때 쟤네를 그릴 때는 눈을 좀 크게 강조하는 게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코는 되게 동통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코의 전체 형태보다는 코의 그림자를 잘 보세요. 그리고 코의 볼에, 콧볼에 귀여운 똥똥한 느낌도 살짝 표시합니다. 입은 뭔가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 입을 오물쭈물하는 그 귀여운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살의 분위기, 볼살, 그리고 눈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봤어요. 입을 좀 작게 처리를 해서 줄여봤고요. 눈썹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고 약간 갈색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눈을 할 때는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눈의 면, 눈썹의 면의 느낌을 덩어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형태를 연하게 빗금으로 채워가는 방법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쌍꺼풀이 되게 짙고 두껍고 또 놀랐을 때 표정에 깜짝 놀란 눈의 느낌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자, 머리는 전체 흐름만 잡아주고 어차피 나중에 채색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묘사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헤어 밴드라든가 이런 장식도 있는데요. 다음 편에는 이걸 한번 컬러링을 하는 채색 과정을 표현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작은 장식들, 옷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 마시고 최대한 귀엽게 표현을 하면은 그림의 디테일이 살아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아기 스케치할 때는 아가가 좋아하는 것들, 아가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밋밋한 것보다는, 아기가 좋아하는 별, 하트, 이런 장식들을 조금 더 보합을 하면은 그림이 더 살아있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명랑하고 귀엽게 완성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